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7년 하반기 우리은행 자소서 항목 중에서 네 번째 항목인 영선 반보 항목에 대한 작성을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반보. 우리은행은 실물 로봇, 로보 어드바이저, 우리 로보 알파, 음성인식 AI 뱅킹인 소리뱅킹, 그리고 실시간 외국어 대화 번역인 위비톡 등 창의적이고 발빠른 서비스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금융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의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남보다 한 발 앞선 노력으로, 이게 영선 반보죠. 한 발 앞선 노력으로 이뤄낸 본인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라는 항목입니다.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창의력이죠. 그래서 지원자의 창의력이 어떠한지를 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네 번째 항목을 적으려면 이 네 번째 항목에 대한 이해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은행이 원하는 창의력이 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선행되셔야 이 항목에 대해서 은행이 바라는 대로 작성을 잘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창의력 하면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뭐 엄청난 걸 발명해야 됐다거나, 아니면 내가 엄청난 아이디어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어디 공모전에라도 수상했어야만 이 자소서 항목을 잘 적을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우리은행에서 말하는 창의력이 무엇인지를, 제가 직원이었기 때문에 제일 잘 알잖아요. 그걸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이 원하는 창의력이란 무엇인가? 창의력과 관련된 자소서 항목은 일단 보셨고, 여기에 창의력과 관련된 경험을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은행이 요구하는 창의력이 무엇인지 조금 이따 우리은행에서 얘기하는 건 직접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은행에서 얘기하는 창의력이 무엇인지 영상으로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우선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이따 영상에 보면 나오겠지만 DJI라는 드론 기업이 나옵니다. 이 드론 기업은 수많은 드론 기업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위를 점하죠. 근데 거기에서 우위를 점하는 이유는 기술력이 아니에요. 기술력이 아니라 드론이라는 거에다가 카메라를 하나 달아서 거기에서 그 경쟁력으로 드론 시장을 선점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그 기술이 고도화로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경쟁하게 되는 것이 기술력이 아니라 창의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창의력은 엄청난 것을 요하는 게 아니라 꼭 그 20계열을 나와서 무언가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 드론에 카메라를 붙인다던가, 아니면 여러분도 충분히 내실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애플의 경우도 둥근 모서리, 둥근 모서리를 가지고 삼성의 특허 침해 소송을 걸잖아요. 이런 부분, 그리고 밀어서 잠금 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 결국은 디자인과 편의성에 대한 부분이지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금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융 역시 과거에는 어떤 상품을 찍어내는 그런 금융 제조업의 성격을 가졌다면, 금융산업이 진화하면 진화할수록 금융 서비스, 금융 제조가 아니라 금융 서비스 산업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야기하고 있는 WM과 같은 부분도 금융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것을 통해서 직원이 그 고객에게 맞는 상품을 창의적으로 도출을 해내서 이야기하고 그에게 맞는 상품을 지원함으로써 은행의 수익성과 고객의 니즈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 WM인 거잖아요. 이처럼 그 금융 역시도 진화하면 진화할수록 단순하게 그 금융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서비스하는 창의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DJI로 이제 알기 쉽게 우선 예를 드렸고, 몇 가지 이제 은행과 관련된 걸 이제 소개해 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고객에 대한 발상 전환의 사례. 만약에 여러분이 앞으로 PB로 일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PB로 일하면서 방카 유치를 하실 그런 자신만의 노하우가 필요하겠죠. 그럴 때 이제 지금 어떤 시장의 상황이 어떠냐면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방카 유치 시장은 상당히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그래서 개인이 아니라 이제는 법인에 대해서 자금 운용을 해서 법인을 통한 그 한국 시장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 이명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가계소득은 감소하고 논술 공부를 좀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가계소득은 감소하고 기업의 현금 보유량이 굉장히 늘어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통한 금융상품 투자 유도가 훨씬 그 일은 적으면서도 고액을 유치할 수 있어서 수익성이 높은 분야로 각광을 받고 있고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개인 고객 시장이 상당히 포화 시장이 이미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면 고객에 대한 발상 전환을 방카 유치에 있어서 나는 뭐 앞으로 이제 단순하게 개인 고객을 뚫는 것이 아니라 법인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그들의 방카 시장을 이제 공략해보겠다라는 거. 그리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미 그 엄청 최근에 그러니까 2016년 하반기에 그 우리은행에서 칭찬을 받았던 마케팅 사례에 원래 사람들이 다른 은행이 개인의 포커스를 맞출 때 법인의 자금 운용의 특성을 이해하고 법인 고객을 공략해서 방카를 유치한 사례가 우리은행의 우수 사례로 뽑혔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법인은 어떤 그 니즈를 가지냐면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단기간 상품 운용이 가능해요. 왜냐면 법인은 정기적으로 어딘가에다가 물건 대금을 결제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어떤 상품에 투자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법인을 공략을 하는데 법인은 장기간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제 착안을 해서 3년 이내 단기 계약 상품을 통해서 법인을 공략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런 전략을 통해서 이제 방카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을 했는데 이제 과거에는 예대마진이었는데 결국 비이자 수익으로 수익 체계가 발전시켜야 되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예대마진에서 비이자 수익으로 넘어가야 되고 그거의 핵심이 펀드와 방카인데 방카에서 개인 고객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법인의 특성을 파악해서 법인의 특성은 한마디로 하면 유동성 확보와 원금 보장입니다. 왜냐하면 어딘가에 결제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금을 오래 묶어놓을 수 없고 그리고 원금을 보장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과 사장이 달라요. 그 CFO, CEO 다른 사람이죠.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자금 결제권자가 원금은 보장이 되어야 그 상품에 투자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금 보장 니즈, 유동성 니즈에 파악을 해서 단기 계약 안정 상품으로 법인 시장을 뚫었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객에 대한 발상 전환 사례를 여러분이 찾으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건 은행 안에서 제가 찾아드린 거지만 꼭 은행 안, 여러분이 뭐 인턴 경험을 한 적이 없다면 그러면 인턴 경험을 한 적이 없다면 그 일반 경험들에서도 고객에게 대해서 발상을 전하는 사례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백화점에서 향수 판매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할 때 원래는 여자들이 향수를 많이 사죠. 그래서 여성들 고객을 위주로 해서 상품 판매를 했는데 그러니까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나의 창의력을 이용해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남성들을 위한 향수 상품을 라인업 했고 남성 연령대별로 그들의 이제 성향에 맞는 나이대별 남성 향수들을 라인업해서 이제 그것들을 가정의 달에 여성 고객들에게 아버님을 위한 향수
이런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여성 고객의 남성 상품을, 남성 향수 상품을 팔아냈다. 이런 소재의 이야기도 여러분이 충분히 고객 발상의 전환의 사례로 쓰실 수가 있겠죠. 그런 면접관은 그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실 대학생들이 엄청난 경험이 있긴 힘들어요. 단순히 그러한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풀어내서 잘 쓰신다면 면접관이 보면서, 아, 이 아이는 나중에 은행에 와서도 영업을 하면서 자신의 창의력으로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라는 걸 간접적으로 떠올리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를 하나 드렸는데 계속 이어서 계속 예를 드리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의 우수 사례로 뽑힌 이런 방카 고객의 전환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도 관련 고객에 대한 발상 전환 사례를 생각해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창의력으로 우수 사례로 뽑혔던 거에 이런 게 있어요. 주택기금부의 대출 프로세스 개선 사례. 이건 뭐냐면, 원래 전세대출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 집 주인이 있고 세입자가 있겠죠. 근데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와요.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집주인에게 세입자와의 계약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요. 이제 은행이 중간에 있고, 적으면서 설명을 드리면, 은행이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세입자가 있을 거고 집의 소유자가 있겠죠. 이게 임대인, 이게 임차인이에요. 그럼 여기서 세입자가 은행에 가서 전세대출 해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럼 은행은 일정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 전세대출 금액을 소유자에게 계좌로 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계좌로 쏘기 전에 보통 전세대출은 그 전세보증금 금액의 70%에서 80%의 금액을 대출을 최대 해주게 되는데, 은행이 그럼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 집의 소유자는 맞는 사람인지 일정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법적인 부분들을. 그래서 소유자는 맞는 사람이랑 임차인이 계약을 했는지, 그리고 보증금은 이제 얼마에 계약을 해서 지금 대출 신청을 그 범위에서 70%, 80% 이내로 하는 건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임대차 계약 사실 확인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여러분이 못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건, 그런 일정 절차를 거치는데 집주인에게 찾아갈 때 직접 은행원이 찾아가는 거는 아니고, 이제 보통 그 일을 담당하는 하청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청업체 직원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청업체 직원이 계약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해서 이제 전자문서로 행원인 직원에게 보내게 되는데, 이제 어쨌든 집주인 입장에서 은행의 그 직원을 만나야 됐다는 거죠. 하청업체 직원이지만 어쨌든 만나야 됐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개선을 했냐면, 그 집주인이 내정을 하거나 아니면 은행 하청업체 직원이 찾아오는 걸 만나서 계약 사실에 대한 확인을 집주인이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걸 이제 비대면,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바꿨어요. 그게 또 그 2016년도 가장 최근에 우수 사례로 뽑힌 주택기금부의 대출 프로세스 개선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건, 복잡한 절차 아니면 대면 절차를 비대면으로 바꾼 이야기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인턴 많이 하시는데 최근 태블릿 브랜치가 활성화가 되면서 은행 지점들별로 태블릿 브랜치가 보급이 많이 됐죠. 기업은행이든 하나은행이든 어떤 은행이든 우리은행도 마찬가지고 다 태블릿 브랜치가 보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보면 태블릿 브랜치를 직접 촬영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걸 직접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태블릿 브랜치를 활용해서 인턴으로서 어떤 업무를 할 수가 있냐면, 인턴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대기 시간이 길 때는 엄청 깁니다. 근데 그들이 오면 인턴으로서 여러분이 해주는 것이 어떤 게 있죠? 종이 나눠주면서 먼저
여기 개인정보 작성해 주세요 이런 일들을 먼저 하시게 되는데, 태블릿 브랜치를 인턴이 활용하게 되면 그것에 나아가서 어떤 것까지 가능하냐면, 단순히 적는 것이 아니라 고객 정보를 적고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그거에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고객이 일정 그 금융 그 고액 말고 통장의 개설 정도를 이제 인턴이지만, 원래 인턴은 원래는 하면 안 되지만 관리 감독 하에서 이제 그런 것까지 지원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개인정보 작성이 아니라 작성과 저장, 그리고 일정 금융 상품에 대한 가입까지도 인턴인 여러분이 시간 단축을 위해서, 고객들의 시간 단축을 위해서, 그리고 영업점의 일손을 덜기 위해서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관리 감독 하에서 이제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해봤다라고 적으신다면, 이렇게 그 주택기금부의 대출 프로세스 개선 사례처럼 여러분이 은행 안에서 시간 단축 그리고 업무 간소화의 사례를 찾아낸 게 되는 거죠. 이런 건 예를 또 들 수가 있을 거고, 이따 더 자세한 예는 많이 들어드릴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은행 자소서 항목 중에서 5번 자소서 항목 입행 포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준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번을 처음 딱 보시면 가장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지역 전문가로 지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이 항목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지역 전문가로 한국에서만, 내 지역에서만 계속 일할 건데 왜 이걸 적게 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5번 항목, 우리은행은 2020년까지 아시아 탑10 글로벌 탑 50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인의 역량과 경험을 활용하여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라는 항목인데요. 지역 전문가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일반, 그 다음에 관련 지식들을 알려드리는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전문가로 나는 지원하는데 왜 나보고 아시아 탑10에 대해서 작성하라는 거야? 의아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꼭 그렇게 글로벌화에 해외로 나가서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해외 고객들을 포섭하는 것만이 글로벌 탑10으로 가고 아시아 탑10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반대의 경우가 있죠. 해외 외국인들이 국내로 유입되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은행에서 분석한 결과를 알려드리면, 이미 외국인 고객이 국가별로 202개국을 넘어섰고 연평균 15%의 성장률을 보이며 고객 기반 증대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면 253만 명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들,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들과 그들의 금융 니즈를 국내에서 충족시켜주는 것 역시 은행의 직원으로서, 행원으로서 해야 될 중요한 업무인 것이죠. 이러한 배경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셔야 이 항목에 대한 올바른 자소서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국인들이 국내로 유입되고 있는데 그들의 금융 니즈가 무엇인지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거래하는 은행은 KEB 하나은행입니다. 왜냐하면 KEB 외환은행이 이제 예전에 그 외환거래를 특화해서 했기 때문에 그 합병으로 이루어진 하나은행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은행에서는 그들을 뺏어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역 전문가들을 위한 그 지역별 특성에 대한 안내를 드리면, 예를 들면 제주도에는 어떤 외국인 고객이 많냐면 중국인 투자자들이 많고, 물론 사드로 인해서 잠시 주춤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이 단기간이 지나가면 어쨌든 다시 그 추세는 계속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는 중국인 투자자, 그리고
전국 공단 및 산업단지 인근에는 외국인 근로자, 평택 화성 쪽에는 또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이제 대학교 근처에는 외국인 교수와 학생, 그리고 병원 근처에는 외국인 간병인, 중국인 동포들이 많겠죠. 그 3D 업종인 곳에 한국인들이 일하기 싫어해서 그 외국인들이, 중국 동포분들이 많이 간병인으로 근무하고 계시고, 산업 연수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국 사무소 근처에는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 외국인 특화점에는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꼭 해외뿐만, 아,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에서도 인천 송도에는 전문직과 고소득자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 서울 강남역 인근에는 전문직 고소득 외국어 강사들이 많고, 그리고 서울 구로에는 중국 동포들이 많고, 이런 식으로 그 자신들의 지역에, 여러분이 지원한 지역의 주변을 생각해 보면 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특화된 곳이 있을 거예요. 부산도 그렇고, 뭐 경북, 강원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교면 대학교, 병원이면 병원, 출입국 사무소면 출입국 사무소, 아니면 공단이면 공단, 자신들 지역 주변에 있는 그런 외국인들이 밀집된 지역을 생각해 보시고, 그곳에 어떤 외국인이 많은지, 외국인도 그들 특성에 따라서 금융 니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는 외환 송금과 단기 저축 상품에 대한 니즈가 강하고, 유학생의 경우에는 탈환 송금과 요구불 예금에 대한 니즈가 강하고, 이주민 여성은 단기 저축 상품과 외국 송금에 대한 니즈가 강하고, 사업을 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수출입 외환 업무와 단기 자금 운용 투자 상품, 그리고 외국인들의 투자에 대한 니즈가 강할 거예요. 그러면 이 외국인 사업하는 분들은 특히 외국인 투자할 때 세금 문제라던가 기타 법률 문제, 금융 문제에 대한 니즈가 다 있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컨설팅 해줄 수 있는 은행을 찾게 될 거예요. 외교관과 주한미군의 경우에는 외환 송금과 또 단기 저축 상품에 대한 니즈가 강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니즈들 말고도 니즈들은 여러분이 생각을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꼭 여기에 나와 있는 니즈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역에서 특정 고객군을, 외국인 고객군을 찾아보시고, 그들의 금융 니즈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신 다음에, 내가 그 지역에서 지역 전문가로 일하지만 그 해외에서 유입된 고객들을 우리 은행의 신규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한 나만의 마케팅 방안과 전략을 이야기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이 항목은 뭔가? 5번 항목은 입행 후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지역 전문가로서 외국인들을 신규 고객으로 잡기 위해서 이런 역량과 경험을 했는데, 이런 걸 바탕으로 그 외국인 고객들의 금융 니즈를 사로잡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왜 외국인 그 글로벌 탑10, 아시아 탑10, 아시아 탑10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역 전문가에게도 동일한 항목을 제시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이제는 하셨으니까 계속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느냐. 자, 우선 여기서의 목표는, 이번 5번 항목에서의 자소서 작성의 목표는 내가 그 해외 고객들에 대한 니즈, 금융 니즈를 파악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 목표는 내가 관련 경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관련 경험이라는 것이 꼭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포부거든요. 그럼 포부라는 건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해보겠다라는 걸 제시하는 것이죠. 아시아 탑 10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은행에서 이런 일들을 해보고 싶다. 그런데 내가 과거에 요런 경험한 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인턴 많이 하시는데, 내가 뭐 은행 인턴이든 신용보증 기금이든 주택금융공사든 관련 금융업종에서 인턴을 하면서 외국인을 상대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주로 기업은행 인턴 많이 하시니까 기업은행 인턴이든 우리은행 인턴이든 영업적